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예스24대 고교 동문전. 오늘은 광주 서석고와 중앙고의 16강전 5경기 제3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현석 부단, 진행의 유정수입니다. 네, 1대1로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3국은 네. 어떨까요? 사실 그 2국에서 그 광주 서석고 선수들이 그 축을 착각하면서 네, 네. 정말 어이없는 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큰 착각은 빨리 있는 것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네.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중앙고 쪽으로 좀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착각을 빨리 잊고 3국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본선 32강 토너먼트 3판 2선 승제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 초과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제, 2분 미만은 10집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 패를 당하고요. 우승 상금은 5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8강에 진출해 있는 팀을 보면은 아주 뭐 예, 지방 두 팀, 네, 서울 두 팀 아주 사이좋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뒤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뒤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서울팀이 좀 많은 것 같으네요. 네. 사실 그 왼쪽 쪽에서는 그 지방 학교들 강세를 보였고, 네. 지금 오른쪽 쪽에서는 지금 수도권 팀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 쪽은 뭐 그 역대 우승 팀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교 우승 팀 검정고시를 비롯해서 털린 네. 인터넷고, 또 충암고까지 있고요. 지금 중앙고와 광주 소속고의 승리하는 팀은 8강전에서 충암고와 경동고 승리팀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최고의 장면 찰칵본방 인증 이벤트입니다. 매주 목금 토요일 밤 11시 14배 고교동문연 경기 시청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문제는 이제 양 팀이 에이스 조합 중에서 과연 누구를 출전시킬 수 있을지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두 팀의 그 오더는 네.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는 예상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인 뭐 김종민 선수를 뭐 초반에 내보낼지 중반에 내보낼지 네. 중반에 내보낼지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런 그 오더 전략이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뭐 중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앙고도 뭐 이혁 선수와 지금 김재민 선수가 지금 3국에서 또 중앙고를 또 이끄는 그 네. 핵심 전력인데 이 두 선수를 지금 어느 쪽에 기용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과연 여덟 번째 8강인 티켓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24배 고교동문전, 광주 서석고와 중앙고의 16강전 5경기 제3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중앙고 1장입니다. 홍영국 선수입니다. 인공지능 연구량은 중이네요. 네, 대회 참가 소감으로는 네.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히셨고요. 기풍은 전투형, 예, 그리고 장점으로는 술기에 강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또 끝내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보통 끝내기 약하신 분들이 초반에 많이 그렇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광주 서석고등학교 1장입니다. 김종민 선수입니다. 네, 광주 서석고의 네, 에이스라고 봐야 되겠고요. 좋아하는 프로기사는 이세돌 구단,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김종민 선수 광주 서석고의 에이스로서 사실 그 2국 페어대국에서 사실 그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좀 축을 착각하는 네,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김종민 선수가 지금 초반에 나왔다는 것은 광주 서석고 지금 초반에 승부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네,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팀 25분 타임 아웃제입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홍형국 선수, 김재민 선수, 이혁 선수가 출전했고요. 광주 서석고등학교 김종민 선수, 기용성 선수, 김상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두 학교 모두 뭐 나올 수 있는 지금 최강의 지금 조합을 만들었는데 중앙고는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사실 그 이혁 선수와 김재민 선수 이 두 선수를 이제 어떻게 기용할지 에이스인 이혁 선수가 좀 중반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김재민 선수가 이제 중반 그리고 이혁 선수가 지금 마무리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서석고는 에이스인 김재민 선수가 중반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초반에 기용을 하면서 지금 초반에 승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용성 선수도 지금 1국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게감으로 보면은 중앙고는 역시 중후반, 광주 서석고는 초중반에 좀 무게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요새는 3-3 들어가는 게 뭐 어떤 바둑에서는 4귀 모두 3-3에 들어가는 바둑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고교 동문전이 복고적인 그런 바둑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삼 침입을 네. 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네. 요즘에는 삼삼 침입이 너무 흔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모두 당연하게 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중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삼삼 침입이 네. 이 부분적인 형태는 가장 간명한 그런 정석 진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이후에 파생된 변화는 네.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후의 대응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 삼삼침을 둘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고교 동문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공지능 어떤 포석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바둑이 많이 좋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보면은 오히려 바둑이 열버져가지고 더 좀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사실 이 섣부르게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공부가 되질 않고 네. 조금 대충 이렇게 공부해서 둔다면 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어떤 형태를 따라두기보다는 네. 일단 그 형태를 좀 이해하는 네.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점머리를 젖혔고요. 사실 이곳이 흙이 좀 저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두점머리 젖히는 수가 일단 부분적인 수로는 아주 좋은 한 수가 되지만 지금은 가치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배석 관계상 예.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흙이 뭐 협공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받아주는 것은 백이 상변을 오게 돼서 네. 상변에 아주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협공을 택했네요. 예전에는 백이 날일자 구침하면은 거의 뭐 협공을 하거나 이거 받아주거나 네. 일단 이곳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인데 네. 요즘에는 손 빼는 진행도 실전처럼 네네, 뭐 많이 나오고요. 정말 예전에 바둑 배울 때는 걸치면 웬만하면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는 양걸침을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흙이 대응하는 것은 백에게 네. 양걸침 당하는 것이 상당히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협공을 하든 받아주든 예, 보통 예, 그거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아프지 않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을 빼는 것도 뭐 충분히 둘 수 있다. 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공부하기가 참 편해졌어요. 네. 인공지능이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뭐 그만큼의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네. 또 빨리 실력을 늘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시안 게임에서 대만이 개인전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것만 보더라도 참. 실력 격차를 갖다가 좀 좁히는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샤옹 구단이 네.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사실 대만 바둑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좀 한수 아래로 평가를 네. 받았었고, 뭐 시아웅 선수도 사실 실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그런 네. 평가가 많았지만, 사실 예상외로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인공지능의 덕을 가장 크게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백이 다가왔습니다. 이 우상기 쪽에서 뭐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고 예. 이 상대를 다가봤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이 수는 이제 흑안점을 공격하겠다는 의미인데 공격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광주 소속구 입장에서는 지금 에이스인 김종민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김종민 선수를 바치는 기용선 선수, 이 두 선수가 네. 초중반에 지금 기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초중반에 상대를 좀 압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주도권을 확실히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번 그 1국과 2국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네. 광주 서석고 선수들이 준비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앙고 선수들은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네. 네.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만큼 광주 서석고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영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초반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네. 항상 보면 자기 몫을 네. 해주는 선수예요. 예. 날짜를 건너붙였는데요. 지금 건너붙인 수는 축이 되질 않기 때문에 된 것 네. 같거든요. 축이라는 것은 이제 흙이 단수치고, 지금 이 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축 신경 써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러네요. 정말 어이없는 축 착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축이 안 되거든요. 네. 오, 김정민 선수 그렇게 최강으로 뒀습니다. 근데 이곳은 단수 치고요. 네. 단수를 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을 붙여서 네. 조금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도 큰 모험이에요. 그러네요. 네. 백이 꼬부리게 되면 일단 백의 포위망에 갇힌 것이어서 흙도 수습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김정민 선수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긴 했는데 이 다음의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조금 기호가 가능. 이거는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요. 지금 백이 나오면 돌려쳐서요. 네. 뭐 쫓아간다든지 두 점을 버리고 살아가겠다는 건데 지금 승률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이 흑의 선택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실력이 약해서 그런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변 형태는 원래 백의 모양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백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흙은 조금 손해를 보고 상변 쪽을 수습을 하게 된다면 괜찮다 전체적인 그런 얘기인가요? 형세는 흙이 나쁘지 않다, 좀 네.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서석고 선수들 사실 이번 대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광주 서석고가 지금까지 16강에 이번을 포함해서 두 번 진출했어요. 네. 지금 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서석고는 너무나 중요한 일전입니다. 거기까지 움직입니까? 아니, 갑자기 여기를 왜 살립니까, 여기를? 지금 역전이 됐죠?
네. 초반전 5분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100이 끊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지금 단수 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지금 흑이 나오는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백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좀 무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과감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성이에요. 양쪽이 다 수습이 될까요? 당연히 그냥 버려서 네. 그거 젖혀서 버리고 이렇게 뒀어야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두면 일리가 있다고 좀 아까 점수를 네. 준 것 같거든요. 지금 김정민 선수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 팀의 에이스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초반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반에 뭔가 바둑을 결정지으려는 그런 욕심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흑의 그 두 점을 살린 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홍영욱 선수도 대응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흐름이 흑 쪽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백이 그냥 한 칸 뛰어나오면은 나올 때 자연스럽게 네. 지금 이제 흑이 꼬부리면 이곳을 이어서 네. 사실 흑에 나오는 자세가 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백에 틀어막히게 되면 백의 포위망에 갇힌 형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곳을 끊어서 버리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석점 살리는 것보다는 네네, 그렇겠네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빠져둘 수도 있죠. 지금 근데 흑이 나오는 자세가 네. 좋지도 않고 이런 교환들이 다 악수교환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판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네. 그만큼 이쪽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네, 흑이 좀 유리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 흑돌의 수습 그리고 지금 이 흑돌도 살아야 되는 네. 그런 부담이 있는데 지금 백이 뭐 이런 곳을 호구치고 네. 흑이 늘고 살아갈 때 백이 씌워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흑돌이 백의 포위망에 갇힌 형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흑은 이 흑을 살리거나 아니면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백은 이런 곳에 선수 돋는 곳이 많기 네. 때문에 사실 이 백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는 호구치는 수가 좀 더 탄력이 있는 형태였는데요. 김용민 선수가 뭐 지금까지 두는 거로 봐서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젖혀가니까 그래프가 100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이 끊어가는 수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찝었는데요. 이 찝어서는 악수고요. 왜냐하면 백이 알기 쉽게 뭐 이쪽을 찝고 네. 이거 끊기만 하더라도 흑이 잡혔을 것 같아요. 살아갈 수가 없겠네요. 초반전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둑이 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고 늘면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흑이 이런 쪽을 굿자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늘었는데요. 때려내고 이런 식으로 씌워 온다면 그런 수가 있나요? 이 포위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이곳이 안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네. 뭐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홍영희 선수는 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김재민 선수에게 네. 중요한 결정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네. 다섯. 그 결정은 좋은 결정인 것 같죠. 네. 아홉, 열,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14대 고교동문전, 광주 서석고와 중앙고의 16강전, 5경기 제3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네, 이장입니다. 김재민 선수입니다. 네, 최정 구단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타이젬 7단이라고 했네요. 네. 대회 참가 소감으로는 이제 선배님과 참가의 영광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기풍은 수비형,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술기와 사활이 약하다고 적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김재민 선수는, 네. 수비형이라고는 하지만, 네. 전투가 강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술기와 사활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 겸손하게 적어. 겸손하게 적어. 네. 네, 광주 서석고등학교 이장입니다. 기용성 선수입니다. 즐겁게 두자. 네, 기용성 선수는 이미 1국에서 실력을 갖다가 충분히 보여줬었죠. 네, 1국에서 승리하는데 뭐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큼, 네. 1국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지금 광주 서석고 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기용성 선수가 이제 중반에 지금 투입이 됐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백이 때려내니까 한 점을 잡으니까 그래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때려낸 수로는 백이 이쪽을 뭐 밀어간다든지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흙을 네. 공격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흙의 이 날일자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느슨한 의미도 있거든요. 네. 지금 기용성 선수는 이곳 한 칸 뛰어서 백이 받아주면 지금 이것도 선수거든요. 네. 하고 이쪽을 씌워서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이 교환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씌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흑이 한 칸 뛰는 수는 좀 악수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거 쳐서. 어? 오, 깜짝 놀랄 만한 수를 뒀습니다. 백이 이곳 있는다면 흑이 붙여서 호구 치고 건너가서 백의 안형을 없애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 진행이 된다면 흑은 언제든지 이곳 쳐서 자체에서 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선택인데요. 그러네요. 김재민 선수 상대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쉽게 착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을 보니까 네. 지금 시간 차인데요. 중앙고가 지금 15분 남았는데 광주 서석고는 지금 2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큼 그러네요. 네. 김정희 선수가 상당히 빠르게 착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나온 선수가 이렇게 빨리 더 주면 중반에 나오는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네. 편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그렇죠. 네. 저렇게 되니까 다시 또 차이가 많이 지금 거의 지금 비슷해졌거든요. 네, 이제 뭐 5-5의 승부가 네. 됐고요. 지금 이 형태가 흑이 이거 붙이고요. 백이 두 점을 살릴 때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백이 안형을 없애면서 흑이 모양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흑이 이곳을 찌르고 이곳을 끊어가서 지금 당장 바꿔치기는 안 되겠지만 지금 바로 두네요.
지금 이것도 이 단수까지 교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환을 하게 되면 백도 이곳 한 집밖에 없거든요. 네.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을 한칸 뛰어서 이곳 씌우는 수와 이곳 공격을 맛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오, 김재민 선수 조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지금 예, 추궁하는 게 날카롭거든요. 상대가 지금 공격을 해오니까 지금 백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 때려낸 수로 밀어갔으면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이 한 발 늦추니까 오히려 지금 흙이 공격을 하는 형태여서 정말. 김재민 선수 여기서 어떻게 한 수가 약간 느슨해지니까 금방 또 추궁을 받네요. 이건 흙이 처리가 잘 됐는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인데 그러나 백이 이곳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이곳 형태는 흙이 상당히 열버졌습니다. 중앙도 그렇고요. 네. 그러나 일단 이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포인트를 올렸어요. 이번 광주 소속과 중앙구의 대결에서는 기용성 선수가 아주 좋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좋은 그런 바둑 같아요. 네, 지금 1국에서 그렇고요. 지금 3국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내용 지금 보여주면서 네, 기용성 선수가 본인 바둑의 장점도 두터운 전투를 좋아한다고 적었거든요. 네, 일단 좀 공격을 했고 김재민 선수도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흙이 젖혀가면 여기서 어떻게 돌려고 그러죠? 끊어간다면은 흙이 단수 쳐서 백의 다음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늘어야 되는데 느는 것은 흙이 끊어놓네요. 그럼 단수 친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지금 한 술 더 떴습니다. 네. 근데 이 수는 제가 볼 때 백이 중앙을 넣을 수도 있고요. 중앙을 늘고 젖혀가는 것은 끊어서 이거 축이기 때문에 있는다면 있는 수가 선수여서 이거 백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돌려고 그러죠? 이거 당연히 단수 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수 치고 뭐 두텁게 두더라도 흙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렵게 지금 조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재민 선수도 이곳을 늘었습니다. 이곳은 흙도 이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젖혀 간다면 나오고 밀더라도 나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눈수로는 이 중앙을 늘었어야 되는 자리고요. 흙도 이제는 이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김재민 선수가 좀 지금 당황하면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둑은 또 기세예요. 예. 지금 기용성 선수가 기세에서는 오히려 김재민 선수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늘어야죠. 뭐 느는 한 수고요. 근데 늘게 되면 흙도 이제는 갈수를 해야 됩니다. 이곳을 두지 않게 되면 백이 젖혀서 흙이 잡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김재민 선수가 이곳을 먼저 젖혔습니다. 사실 이 교환만 놓고 보면은 악수 교환이거든요. 좀 김재민 선수도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좀 느낌인데요, 지금. 네.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요. 네. 오늘은 왠지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좀 네.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히 나가겠죠. 이거 지금 대기 뚫었으면 다 악수 교환이에요. 네, 뒤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니 지금 흙이 이거 단수 치고 네. 밀게 되면 이 백토점이 그냥 잡혔어요. 맛보기죠 지금. 네. 네. 그리고 흙이 이곳 두게 되면 당장 이곳 단수 치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거 갈수를 또 해야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아니 지금 김재민 선수가 어떤 술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예. 네. 여기서 계속 어떻게 강하게 둡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흑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지금 끼워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흑은 이거 단수 치고요. 백이 있게 될 때 이거 단수 쳐서 이거 돌파만 하면 됩니다. 네. 네, 돌파하고 지금 이곳에서 백이 있더라도 이 두 점을 잡게 됨으로 인해서 이 좌변 쪽 흑이 상당히 큰 실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백이 이런 곳을 뚫더라도 흑은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흑이 상당한 이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이 지금 이런 곳에서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흑돌은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네, 여기서 흑의 최강은 이곳 이어서 두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들여다보는 것만 받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들여다보고 네. 백이 이런 곳을 뚫는 것은 백도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차단은 어렵습니다. 그럼 백도 이제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네. 끊는 수는 이제 흑도 이곳을 늘고 남았습니다. 이거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어야 된다면 이곳 단쳐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변화는 흑백 간에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어서 기용성 선수가 힘이 걸로 칩니까? 그건 악수인데요. 예, 지금 이걸 이 단수를 치니까 그래프가 역전이 됐죠. 예. 이건 대악수고요. 그냥 단수 쳐야죠. 그러네요. 단수 치고 네. 이걸 나오는 겁니다. 이 변을 하게 되면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밀어서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악수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퍼가 백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잘 두다가 거기서 지금 흑이 유리한 전투에서 오히려 지금 흑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백이 지키게 되면 당장 이 흑 다섯 점을 살려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선수 잡아서 지금 이곳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영수 선수가 지금까지 너무 잘 뒀었는데 네. 사실 여기서 백이 이었을 때 이제 이곳 이연수로는 이쪽 그 쌍립도 있었고 네. 흑이 여러 가지 대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흑이 이연 이후에도 백이 끊었을 때 이 단수 치지 말고 먼저 단수 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었는데 기용성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흑이 이렇게 잡으러 갈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이 이쪽 씌우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살아가기 흑의 어렵겠죠. 수가 몇 수 되지 네. 않거든요. 수상전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흑의 좀 무리로 보입니다. 기용 선수가 본인의 장점으로는 좀 전투가 강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뭐 상대를 좀 뭐 압박하고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한 약점을 먼저 없애놓고 네.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돌이 약한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흑이 백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흑이 잡히게 된다면은 지금 백은
약했던 돌들이 다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돌은 요석입니다, 지금. 이 흑돌은요. 어? 아, 이곳은 큰 의미가 없네요. 예. 사실은 흑도 실수예요. 흑도 이수로는 그냥 가만히 이었어야 네. 되는데 막은새는 실수고요. 근데 지금 백이 이곳이 선수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흑돌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악수는 아닙니다. 오, 지금 김재민 선수는 지금 결단을 내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뭐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 흑은 잡혔어요. 네. 지금 이 흑은 잡혔고 이 승률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지금 흑이 이쪽을 끊고요. 끊고 백이 이쪽 잡고 이 박꽃이가 되고 나서 이제 흑이 이 중앙 흑을 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용승 선수도 역시 지금 이곳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오더라도 틀어막히게 되면 수상자는 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갔습니다. 예, 지금 백이 막게 되면은 흑의 수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흑이 잡혔죠. 흑이 이곳은 다 조여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게 되면 이곳 둘 때 이곳 둬서 예, 백이 손을 빼게 되면은 예, 백이 수상전으로 안 됩니다. 네. 백이 잡혔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흑이 상당히 좀 위력했는데 승리가.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광주 서석고와 중앙고의 16강전, 5경기 제3국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네, 에이스죠. 네, 이혁 선수입니다. 참가해서 기쁩니다. 네, 기쁨은 좀 공격형이고요. 그리고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는 역시 그 공격력을 꼽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좀 형세 판단을 꼽았는데, 이 종반에 출전하게 되면은 이 형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이혁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혁 선수가 이제 2구 페어 대국에서는 유학순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춰서 또, 승리로, 이끌면서. 그렇습니다. 에이스다운 면모를 네. 보여줬거든요. 예.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광주 서석고등학교 네, 3장입니다. 김상도 선수입니다. 네, 중용이라고 적었고요. 김상도 선수는 지금 내과 의사입니다. 예.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는 무라고 적으셨어요. 무라고 적으셨어요. 네, 겸손이죠. 겸손하게 적으셨는데, 네. 단점으로는 중반 전투. 근데 지금 중반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중반에 TV 됐지만. 그래서 김상도 선수가 어쩌면 지금 바둑이 상당히 열버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지켰는데 그건 보강이 필요한 수였습니다. 예. 근데 김상도 선수가 이 중반 전투에 단점이 있다고 지금 적었는데 네. 지금 바둑이 상당히 열버졌고 그리고 이 상중앙 흑돌이 백에게 지금 공격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흑을 잡게 되고 이제 흑이 이곳 움직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백에게 상당히 심한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김상도 선수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 지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지금 현 수준으로는 정말 좀 약간 낙이 없는 그런 어떤 네. 형세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네. 집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네. 조금 두터우면서 상대의 약한 돌이 있다면은
그 두통을 이용해서 형세를 좀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바둑은 백이 실리로도 뭐 부족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흑이 약한 돌이 있으면서 지금 두통을 이용해서 지금 백이 흑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바둑이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역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예. 특히 김상도 선수가 이런 바둑 스타일을 지금 이렇게 그 적어주신 걸로는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흑돌을 버리기에는 또 너무 크고요. 그럴 여유가 없죠. 예. 지금 흑이 이 좌변 쪽에서 전체적으로 실리를 많이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게 실리로 크게 앞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중앙 쪽 흑돌이 그대로 백에게 잡히게 된다면 역시 흑이 집으로는 좀 부족한 형세고요. 그렇다고 이 흑을 살리자니 이제는 백이 이런 식의 공격이 아니라 이거 빵 때리면 형태가 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공격을 그러네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건 대학수인데요. 이게 왜 대학수냐면요. 이 교환이 없으면 네. 이 단수가 선수입니다. 백이 손 뺐을 때는 이거 단수 치고 때려내서 선수가 되는데 네. 흑이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어서 근데 지금 이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선수가 아니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이 때려 이건 선수가 아닌데요. 받아주네요. 근데 이혁 선수도 이거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건 크게 둘러쌌으면 중앙을 이건 작은 자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집으로 몇 집 안 됩니다. 16 집. 예. 예, 16 집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두더라도 20집 이상은 될 것 네. 같아요. 백이 이것도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걸쳐가기만 했어도 흑이 상당히 네.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일단 흑도 한숨은 돌렸습니다. 이제는 뭐 이곳 날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석집 정도 차이긴 하지만 흑이 중앙 흑돌만 잘 수습한다면 흑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고 입장에서도 형세가 유리하긴 하지만 중앙 고객에 실패하게 된다면 흑이 많은 실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 균형 면에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만큼 중앙 공격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흑집이 몇 집 정도 되나요, 지금? 마흔 대집 가까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15, 16집, 20, 28, 30, 35, 40. 한 쉬운 집은 나는 형태네요. 네. 근데 이 100집이 20집, 30집, 한 35집. 예, 네. 지금 실리는 흑이 앞서 있긴 합니다. 근데 네. 그 차이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흑이 너무나 넓은 곳이 많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 쪽에 흑돌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지금 우세한 것은 맞지만 예, 백도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김상도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실 이 수는 과수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도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지 불리한 곳에서 전투 걸어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사실 인공지능 추천수도 이곳이었고요. 네. 이곳 두고 이곳 두면은 이제 뭐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이 흙돌과 이제 연결을 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그건 정수였는데 지금 붙여가니까 오히려 이혁 선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이건 뭐 버리겠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거기. 버려야죠. 네. 네, 이곳은 사실 이곳이 크긴 하지만 네. 백이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좀 더 붙인다든지 치받는다든지 네. 해서 크게 공격하는 것이 좀 더 좋았습니다. 네, 지금 김상구 선수는 뭐 이쪽을 그렇죠. 치받는다든지 젖혀간다든지 중앙 흑돌을 버리고 이런 진행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곳이 몇 집입니까? 여섯, 아홉, 스무 집. 한 스물다섯 집에서 한 서른 집 가까이 되거든요. 백이 젖혀가면. 그러나 이 흙이 잡히긴 하지만 흙도 이곳 젖혀가면서 이 우변 쪽 집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손해본 것을 이 우변 쪽 흙집을 만들면서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작전이네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흙의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칸 뛰는 것이 핵마죠. 한칸 뛰게 되면은 이 호구치는 선수가 선수이기 네. 때문에 늘어서 이렇게 밀어가는 것보다는 예, 좀 더 뛰는 수가 이 우하기 쪽도 그렇고요. 흙의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예, 뛰는 수가 좋은 핵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이 삼산 침입이 네. 가장 일반적인 진행인데요. 105분 남았습니다. 백이 이곳을 두니까 좀 승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이수보다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지금 이수가 많이 두어집니다. 아, 예. 아 정말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오, 지금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예, 네. 지금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실 이 흙의 모양이 견고했을 때, 예, 견고했을 때 이 귀의 뒷맛을 만들기 위해서 두는 수지만, 네. 지금 이 흙의 형태는 아직 얇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아니라 뭐 이쪽을 둔다든지 아래쪽을 둬서 뭔가 백은 좀 공격적으로 뒀어야 되는데, 이 교환은 오히려 흙을 좀 도와주는 예, 그런 교환이 되기 때문에 백의 승률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흙이. 백이 우세하긴 하지만 아까 같은 압도적인 그런 우세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백도 집 차이만 놓고 보면 큰 차이지만 지금 차이 계속 좁혀지지 않습니까? 네. 백도 한 수 실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흙도 이게 실수라는 게요. 이것은 당연히 젖혀서 되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흙이 이쪽에 선수를 잡아서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우하기 쪽과 이 우변 흙의 실수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면 한 수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 차이는 빠르게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는 엄청난 차이가 났었는데요. 네. 지금 정말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변수가 될 만한 곳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우변 쪽과 이 하변 쪽 이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곳 밀었을 때 이 는수가 큰 실수였어요. 당연히 네. 젖혔어야죠. 젖혀서 2단 젖혀서 간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는수가 너무 느슨한 수였습니다. 이혁 선수는 지금 형세를 좀 유리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판단이 뭐 틀리진 않았고요. 네. 그러나 백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혁 선수도 여기서 방심하다가는 자칫 뭐 역전이 될 수 있는 바둑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변수가 또 시간 페널티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중앙고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네. 예, 여기서 블루 스팟은 예, 이곳입니다. 이곳이 반상 최대의 자리고요. 반대로 백이 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큰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둔 이상은 뭐 젖혀 갈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아까, 이곳은 네, 아까 젖혔어요. 대놓고. 선수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받아만 준다면은 뭐 이거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죠. 그리고 아, 그렇죠. 예, 이거 밀었으면 압수네. 압수가 됐네요. 젖혀 가는 교환은 했어야죠. 네. 지금 백이 늘무로 인해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환이 악수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약간 좀 이제 부조죠, 지금 두는. 아, 여기서 흐름이 지금 백 쪽으로 또 기울고 있습니다. 많이 따라잡았었는데요, 예. 잠시 전에는. 지금 김상도 선수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면 네. 흙이 굿자를 해서 이건 의미가 없는데요. 그냥 호구 쳐서 이곳 두고 패로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교환을 하게 되면 흙이 있고 이렇게 교환되는데 이제는 이 별다른 활용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수 정도로는 이 나와 끊는 수가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또 손해를 많이 받네요. 손해 보면서 차이가 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혁 선수의 손놀림이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상도 선수가 지금 추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뒤로 가면서 계속 실수가 나오고 차이가 다시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백도 잘 둬야 됩니다. 예. 지금 이곳 막잖아요. 네. 그러면 흙이 이곳 둬서 잡으러 가는 수와 이 뚫고 나오는 수가 네. 맞복입니다. 왜 그렇게 가죠? 그건 무슨 수입니까? 지금 넘어갔으면 어떻게 둘 계획이었나요? 근데 이 변화가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백이 두고요. 있게 되면 네. 자체로는 귀에서 백이 살 수 없지만 네. 또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지금 백이 돌파가 되면서 이 흑돌이 잡혀버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백이 너무 큰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 막은 수도 실수고요. 네. 이 교환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곳이 선수가 됐을 때 이 백을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 있었는데 이 교환이 되면서 백을 살려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막은 수가 이 백돌과 수상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백 쪽으로 완전히 형세가 기울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혁 선수가 중앙고등학교 에이스로서의 지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서석고가 정말 오랜만에 16강에 진출했고 처음으로 또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사실 이번 16강전 앞두고 광주 서석고 선수들이 준비를 상당히 좀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1국도 그렇고 뭐 2국, 2국에서는 지금 승부를 포기했네요. 네, 돌을 거뒀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백불계성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중앙고등학교가 광주 서석고를 2대1로 이기고 네, 8강에 진출합니다. 네, 김상도 선수 조금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사실 네, 좀 불리한 상황에서 네. 좀 투입되긴 했지만 좀 추격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실수가 연이어 나오면서 네. 좀 역전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네, 8강에 진출합니다.
네, 홍영국 감독님, 이혁 선수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홍영국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고가 지금 3년 연속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승리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첫 판을 져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들이 잘해줘가지고 일단 기쁘고요. 8강에 올라가서 기쁘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국 초반에 그 나오셔서 네. 상대팀 에이스와 그 대결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예. 전체적인 좀 뭐 흐름 뭐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뒤에 워낙 그 김재민 선수랑 이혁 선수가 출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떻게 좀 비슷하게만 싸고 나오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주 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혁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오늘 네, 중앙고의 에이스로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셔서 네, 승리한 걸로 아는데요. 어땠습니까? 이 두시면서 뭐 예전에도 잘 두셨지만 어떻게 더 잘 두시는 것 같은데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예, 물론 뭐 저도 뒀지만은 또 다른 선수분들께서 열심히 또 잘 더 주셔가지고. 제가 도리어 좀 크게 무리 없이 예,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강전 상대가 그 충암고와 경동고 승자인데요. 뭐 대결하고 싶은 팀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 뭐 이제 8강에 올라온 이상 이제 모든 팀이 다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독 어떤 특정 팀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홍영국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강에 왔습니다. 더 높이의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가 목표일까요? 물론 이제 8강에서 만나는 팀들이 다 강팀인데 강팀 아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팀도 그래서 그냥 열심히 둬서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3국에서는 조금 일방적으로 가나 했더니 나중에 약간의 어떤 희망은 보였었거든요. 네, 사실 그 3국 처음부터 조금 감정 선수가 좀 잘 풀리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에이스 김정민 선수가 조금 급한 마음에 네, 좀 바둑을 서두르면서 좀 좋지 않았고, 역시 그 중후반 들어서는 중앙국 선수들이 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 3국은 중앙고가 좀 완승을 그런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뭐. 8강에 진출 팀들이 속속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